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정 국민비타민 서영석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제1을 요구한 간호법안에 대해 찬성해 주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제2의혹의 이유로 다음 다섯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간호법안은 직역간 해법을 저해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간호법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직역에 관한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둘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100년 전 미국, 75년 전 일본이 간호법을 제정했지만 의료체계는 붕괴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이하로 규정한 신카스트 제도법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간호조무사 합격자 중 41%가 대졸자이며 간호조무사 학력 조항은 2012년 보건복지부가 신설한 조문입니다. 넷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일자리 상실이 우려된다고 했는데 간호법 그 어디에도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에 대한 배치 기준이 없습니다. 다섯째, 간호사 처우 개선은 법률적 근거가 없이 정부 정책만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과 한 달 전 여당과 정부는 간호법 명칭을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의 법률로 변경하자고 했습니다. 이처럼 여당과 정부의 간호법 거부 이유는 간호법 31개 조문 그 어디에도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70년 된 의료법에 우리를 가두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시키고 국민을 호도하는 반민주적인 처사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거부권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휘두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명백한 위헌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간호법안은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2022년 1월 11일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는 간호사들 앞에서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의료기득권에 영향받지 않게 할 테니까 믿어달라며 전할 겁니다라고 직접 약속했습니다. 사진 찍고 서명하고 공약으로 홍보하더니 이젠 약속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양두구육이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말 역시 그냥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 것도 모자라 거짓말까지 하는 것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초고령 행사회를 위한 준비의 힘을 합치지는 못할 망정 여당은 자신들이 발의하고 심사한 법안에 투표를 거부하며 용산의 미운털 박혀 공천받지 못할까 봐 자기 부정에 급급합니다. 정부는 국민이 아닌 직능단체의 눈치를 보며 용산 입맛에 맞게 간호법 거부 의무를 포장하느라 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마치 탐관오리의 비위를 맞추기에 아첨에 영혼까지 내다 파는 이방의 모습과 다를 바 없기에 분노를 넘어 슬프기까지 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묻습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십니까? 지난 4월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이 의견되었을 때 최연숙, 김혜지 의원은 소신에 따라 간호법안에 찬성 투표를 하는 용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간호법 제정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 모두가 약속한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5천만 국민 앞에서 그 약속을 지켜야 할 시간입니다. 대통령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었다가 거부권이라는 비수를 맞은 62만 간호사와 그 가족들을 다시 치유할 수 있는 길은 국회에서 간호법 재의결이 통과되는 것뿐입니다. 이는 단순히 간호법 재의결의 문제가 아니라 21대 국회가 여야를 떠나서 검찰 독재 권력에 당당히 맞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우리 앞에 재앙적 상황으로 닥친 고령화 시대에 대한 최소한의 준비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단초가 될 것입니다. 필수 의료는 무너지고 병원에서 버젓하게 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피해의 문제는 눈 감으며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를 외면한 지 20년입니다. 지난 정부 때 의료인력 증원과 공공의대 증설을 얘기하자 코로나19로 쓰러져가는 국민을 인질로 한 파업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이루어졌던 논의와 합의 과정을 송두리째 내팽개치고 간호법의 악보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며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국민적 저항만이 키울 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간호법은 국민을 위한 법입니다.
특정 직능단체 이익을 대변하는 길이 아니라 서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